네, 안녕하세요. 범포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채트 GPT를 이용해서 저희가 파워쉘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윈도우즈의 정보들을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윈도우즈의 서버들을 자동화한다거나 그런 정책들을 중앙화할 때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명령어 우리가 콘솔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 배치 파일을 사용을 했었죠. 네, 이제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확장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 시스템의 그런 정보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쪽에서도 이 파워쉘 스크립트를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포렌식 본적,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들을 수집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증거들을 수집하는 정보들인데 이런 정보들을 수집할 때도 파워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인프라 진단을 할 때도 당연히 이런 사용자의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파워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트 GPT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때이 파워쉘 스크립트를 이제 제작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전번 시간부터 요청을 할 때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요청을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어로 이렇게 우선은 만듭니다. 그래서 1, 2, 3, 4. 이게 1, 2, 3, 4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 채트 GPT 쪽에서 효율적으로 코드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록들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빼먹지 않고 모든 코드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영어로 여러분들이 좀 번역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어로 하면요 속도도 느리고 중간에 이제 코드가 잘리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채트 GPT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 정보 확인, 그 다음 서비스 목록들, 설치 프로그램,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 정보. 우선 요네 개를 제가 이제 파워쉘 스크립트로 제작을 할 것이고요. 요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 뭐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가져오고 싶다거나 아니면 파일의 상세 정보들을 뭔가 가져오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은 파워쉘로도 충분히 다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윈도우즈 배치 파일로는 좀 한계가 있던 것들이 이제 파워쉘로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여러분들이 요것을 스크립트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채트 GPT에다가 입력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얻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쉘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줄 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변수잖아요. 그렇게 사용자의 정보들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가져온다. 아마 이제 사용자 유저 어카운트를 윈도우즈 30 컴포넌트 정보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모든 코드들을 처음부터 복사를 해가지고 테스트하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경우, 아까까지 이제 세 가지 경우도 이제 코드를 얻었는데 이 코드들이 다 달라요. 현재 보시면 요 코드하고 요 코드하고 가져오는 방식들이 좀 틀리죠. 트라이 어게인을 하시면은 적어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이 코드 예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코드는 또 요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파워쉘을 이용하실 때는 이제 여기서 파워쉘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파워쉘 IS 이렇게 에디터를 할수 있고 또 실행을 할수 있는 이 편집기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시면은 이렇게 코드를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아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전체 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난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부분, 변수 값을 빼고, 그다음 요 부분을 여기다가 새로운 것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붙여넣고, 여기다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요것들이 앞에서 실행했던 것들이 아직 멈춘 게,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씩 저희가 가져왔던 것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고 그 사용자 네임에서 도메인, SID, 패스워드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현재 다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서비스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안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서비스 정보, 어플리케이션 정보, 그 다음에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그런 정보들을 다네 개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 요구사항들을 다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이제 리소트 값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리스포트 CSV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포렌식적 그 인포 CSV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만들었던 그 코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은 다르다. 좀더 이게 좀 고급적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가져왔던 정보 중에서 호구문을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변수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씩 어펜드를 통해가지고 붙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시던, 아까 저희가 보여줬던 것을 사용하시던 여러분들 환경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만든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C드라이브였었거든요. 근데 C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권한들이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적절하게 이제 D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템프 폴더 이런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주시면은 이 CSV의 결과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에 올라온 것들을 이렇게 CSV를 엑셀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우선 해주시면 되겠죠. 후에는 이것들도 이제 파워쉘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좀 엑셀 파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위에 보시면 이제 열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콤마로, 이거는 CSV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콤마로 구분점이 되어 있는 것을, 아, 쉼표죠? 쉼표로 그렇게 구분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잘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포렌직이라고 하는 도구라고 이렇게 명을 했지만은, 사실 요거는 이제 포렌직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프라의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뭔가 자동화하고 싶다. 또 이것을 이 결과 값들을 또 이제 파워 그 파이썬이나 그런 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또 적절하게 아래다가 요청을 해주시면은 좋은 하나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파워쉘이든 파이썬이든 아니면은 리눅스 스크립트든 그런 여러 실무하고 연계해서 좀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